창세기 19장 30절부터 끝까지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두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자손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때 이제 천사가 그 롯을 내어보내서 그들이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 거주하다가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그 자손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모압과 암몬 두 족속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후손을 잇게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이와 같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도 소돔성에서부터 멸망에서부터 건증을 받은 롯에게서부터 두 딸이 있는 그 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건증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소돔에서의 가졌던 생각과 그러한 관념들이 변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은 그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롯의 집에 와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아주 점잖게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하지만 원어적으로 올때 그들이 한 얘기는 우리가 그들과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겠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단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이 소돔성이 음행이 정말 가득한 아주 더러운 그런 악으로 치달았고 있었는지를 아주 대표적으로 제시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의 음행한 그 더러운 그 영의 역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딸들에게도 그 소돔성에 살면서 그들도 또한 그 영의 인플루언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론 자손을 잇게 하는 또는 좋은 의도, 였지만 그러나 그 큰딸이 하는 얘기가 보면 우리가 자손을 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건 전부 누구 얘기예요? 내 생각, 내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내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작은 딸은 그 큰딸의 계획대로 따라서 똑같이 행한 거지만, 그러나 큰딸이 행한 그런 의미를 볼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근친 상관이 아버지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명기 23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3장에 나와요.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 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무리 속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이 암몬과 모압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길로 지나가고자 할 때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떡과 물을 길에서 주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대접하지 않았다. 두 번째 얘기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다. 모아방 발락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은 그것을 저주하게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혼이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릇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된 도시입니다. 이 롯의 딸들이 그 소돔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생긴 것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니 롯을 통해서 롯은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이 건짐을 받아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낳은 딸들이 낳은 그 모압과 암몬이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도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길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어떤 자이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시딤에 거할 때 첫 번째로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한 그러한 족속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들에게 대적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을 막았던 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거스리는 부분이 뭐냐면 육체의 정력적인 부분에서부터 거스려지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위에 앉아서 손을 들었을 때 승리하고 손을 내릴 때 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접근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육적인 것에만 늘 생각과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걸 육을 따라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를 가장 먼저 대적해서 그 육적인 것에도 영적인 것을 택해서 가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만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져. 음행을 하고 그리고 모압 그 족속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온역이 돌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그 죽을 때 그것이 이제 멈추게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과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장소에서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 남자 여자를 다 죽였을 때 그게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만 나는 게 아니라 사사기 10장에도 똑같이 6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모압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음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5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정녕 알 것은 뭐냐 하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음행을 행할 때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음행을 하는 것이 자기 몸에 죄를 정해서 자기 몸을 더럽게 한다. 근데 우리 몸이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거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음행을 해서 다른 우상을 섬겨서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골로새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그 보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의 대표적인 것이 음행이에요. 왜 음행인가? 아, 이 두 여자가,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 음행이 그들 안에서 그 영적인 부분이 지배를 함으로써 그들이 그 일을 서슴없이, 주저함없이 아버지에게 근친상간에 일을 하면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어디서 말미암았냐면 이것이 음행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음행이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딸이 뭐라래요?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이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자손도 있고 그 가까이에 그 소돔성이 멸망해서 그냥 불기둥이 그 쟤들의 기둥이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지 않은 곳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 중에서 남편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그 아비와 근친상간을 해서 아들 낳은 이 방법이 뭐냐면 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이 음행을 조금 더 왜 이것이 음행이 될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6장 6절을 보면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정말 분노함도 들었다.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자, 예레미야서 48장 한번 또 가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48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 자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함이로다. 42절.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교만의 근원이 어디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 4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이냐면 사단에 대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루시퍼, 그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해요. 오, 루시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오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됐고 다른 곳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13절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북극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겨서 내가 북극 산 위에 좌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17장 18절을 보면은 바벨론은 음녀의 어미가 되어지고 귀신들이 각종 영들이 모인 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영들의 모임이 음녀가 되어지고 음녀의 머리가 되는데 음녀는 보니까 타락한 교회를 말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녀와 같이 뭘 해요? 음행을 해서 땅의 모든 왕들이 다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음녀가 그 음행을 해서 음녀라고 말하는 음행하는 자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남편을 두고 바람난 다른 짓을 하는 것을 음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하는 자. 근데 이 음행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교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만이 뭐예요?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북극 위에 좌정하리라.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에스겔서 또 28장에도 똑같이 이 얘기를 뭐라고 두로왕에 비교해서 말았는데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49절 5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하면서 소돔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와 그의 딸들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소돔이 이와 같이 풍족해서 교만해서 없이 했다. 그런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여서 그리고 그 무욕함이 풍성하고 그 아름다움이 정말 충만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풍족함 때문에. 자,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갈 때, 그들 앞에 있을 때, 교만하여서 그들이 물도 대접하지 않고, 떡도 대접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뭐야? 교만함인 거야. 교만해서 높아져서. 어디에 앉은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이 롯의 딸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내 생각을 따라서 한 부분이 뭐야? 바로 교만이다. 그 뒤에 누가 역사인 거냐? 바로 사단의 영이 역사였고, 그 사단의 영의 역사는 교만함은 곧이어서 무엇을 말하냐? 음행을 하는 짓을 하게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내가 나아가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만, 그내 행위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다?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이 이끌림을 받은 이러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나아가서 그 하와를 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범죄하게 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가서 하와에게 꼬시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죽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었어요. 근데 그 먹은 행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미혹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어버린 것 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교만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교만은 그 뒤에 바로 그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영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되냐?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지니까 바로 음행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면 바로 사단에게 속한 자요. 사단에게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 그들도 또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이냐, 아니면 다른 영, 바로 우상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그 죄에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음란을 행함으로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압과 암몬과 같은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모압과 암몬이 딱 이스라엘 땅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강대하게 만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우리의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교만이 올라와. 내 교만이 더 강해져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강해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움직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돼서 모압과 암몬이 조공을 바치는 일이 생겨요.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 또 블레셋은 바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인데 그 블레셋이 처음에는 그냥 종살이를 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나중에는 강대해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굴의 채찍이 되어지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을 내쫓아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은 우리 심령 속에 남아져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사단의 영은 물러가요. 그래서 가나안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는 바로 그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져버리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이 암몬족속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이 아까 보니까 아 사단을 또 바벨론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말씀도 했었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놓아줘서 제2예루살렘 중건을 하도록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성전을 중건하지 못하게 했던 족속이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암몬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같이 뭐라 그러냐면 업신여기고 비웃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냐 너희들이 무슨 그런 일을 해 그리고 비웃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것에 아주 방해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암몬 자손에 대해서 에스겔 25장이 6절에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암몬 자손 너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고 멸시했다. 너희들이 무슨 예루살렘을 중건하느냐. 자, 우리 심령의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 어찌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큰 일을 과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비웃고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그리고 나를 낮추게 하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암몬 자손들이. 바로 뭐냐면 악한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네가 짓게 뭘 해. 그래서 계속 나를 가지고 피하시키고 나를 자꾸 낮아지게 하고 그 낮은 자존감에 그래서 실족하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낮은 자존 그냥 아예 나는 뭐 그냥 부족하니까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한테 내어드리는 자신감도 겸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를 택하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정말 무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무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하나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만약에 어떤 일을 주님이 나한테 맡기고자 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걸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이 주님의 영을 내게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내게 부으셔서 그 일을 하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암몬 자손의 영이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네까짓게 무슨 일을 해? 라고 한 거에서 나는 못해요. 내가 뭘 하세요? 사실상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으십시오 할 때 주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물론 그 일을 맡기시는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시고 결정해서 그 일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받는 사람도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아멘 하고 받으시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그런 걸 못해요. 이럴 때 사실상 그 안에서 그런 일을 맡겨서 기분도 좋고 또 앞에 겸손한 것 같이 보이게 하지만 사실상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겸손은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게 하신다라고 맡겨지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0절부터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암몬 족속과 더불러 동방 사람에게 넘겨져 기업을 삼게 할 때 암몬 족속은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않게 한다. 모압에 벌을 내리리라.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섬김을 받으실 대상, 경배받으실 대상, 한 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교만한 자나 또한 멸시하는 이러한 조롱하는 짓을 하는 암몬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은 그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내쳐서 기억할 수도 없게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의 나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들은 어떤 영인가,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모압, 암몬, 블레셋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어떤 족속들, 어떤 주위 환경들은 오늘날 영적인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에스겔 16장 3절을 가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 가나안 땅이 아모리가 가나안의 족속이죠. 햇도 가나안의 족속이에요. 가나안에서 나온 후손들입니다. 네가 오리지널이 그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 족속이 네 어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에스겔서 16장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어린아이로 표현해서 네가 발길질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이 불쌍해서 내가 내 옷을 덮어주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덮어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끔 내가 한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 모압의 신 크노스와 또 밀곰을 섬기고 암몬의 신을 섬기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암몬 족속을 일으키고 모압 족속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을 강대하게 해서 너희들을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여 내쳐서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끔 회복을 시키신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인의 속성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만 그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게끔 교만이 흘러와서 더럽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더럽히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다가 더럽히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또 내 근심 내 생각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앞에 여호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서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셔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이 내 나라가 되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 심령 속에서 정말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히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했고 나로 하여금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소 그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게 고통이 올 때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죠. 호렙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돕도록 부르짖고 이 팔이 안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아론과 후리 옆에서 그 모세의 팔을 붙잡았던 것처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자들에게 청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정말 자신 없음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구원을 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